컵라면이랑 이제 3분 카레. 아, 3분 카레. 3분 짜장이랑 그다음에 가끔 좀 잘 사오면은 그 컵 국밥처럼 생긴 거. 네. 벌써 배가 고프다. 네, 그래서 벌써 배가 고파. 외제차가 사람 망친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늘 드디어 카푸어 컨텐츠를 촬영을 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 제 영상들 보면 다 아우디 이렇게 한 번에 몰려서 와. 안 올 때는 아예 한 대도 안 오다가, 그다 저번 A7 카푸어에 이어서 오늘 또 A6 카푸어를 모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무보증, 그 다음에 잔존같이 이만큼, 나중에 반납을 생각으로, 그리고 60개월, 아 120개월도 한번 등장해줄 때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의 카푸어 충족 기준인 무보증 60개월, 네, 드디어 나와줍니다. 과연 오늘의 카푸어는 어떤 분이 나오시게 될지. 그리고 오늘 갖고 온 차는 A6 이제 45 TFSI 가솔린 모델이에요. 이 카푸어를 만나보고 도대체 어떤 카푸어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이 되어서 나왔네. 아, 네. 안녕하세요. 꽉꽉. 네. 떼니 꽉.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지르시면 안 돼. 아, 진짜요? 플리스 하셨다고요? 무보증? 여러분, 플리스 무보증으로 차 한 대 사셨다는데 곧 등장하신답니다. 자, 이따 서브 하시고. 진짜로 카푸어가 돼서 나왔네요. 그렇죠. 이제 영업선이 아닌, 네, 실제 저 데니로 이제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제 영업적인 게 아니고 진짜 카푸어로 돼서 나온 거잖아요.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이거 짰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힘들어요, 유지하기가? 그렇죠. 차도 이제 판매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차가 판매가 안 되면 수입이 좀 없겠네요. 그렇죠. 많이, 네, 부족합니다. 후회를 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와봤어요. 이거 할인까지 해서 얼마에 사신 거예요? 대략 한 5,500 정도 무보증. 아, 60개월. 아주 만족합니다. 안 돼, 너무 또 웃으면 안 돼. 이 A6 같은 경우 월 얼마씩 나가요? 지금 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차량 가격만. 그럼 이자가 엄청나네. 아, 나중에 무조건 반납해야 되죠? 네. 잔가가 얼마 잡혀 있어요? 48% 정도 잡혀 있어요, 차량. 그럼 나중에 이 차 가지려면 또 한 거의 3천만 원또 내야 돼요? 네, 가까이 내야 돼요. 오메, 진짜로 외제차가 사람 망친다 진짜. 아, 그럼 나중에 이 차는 반납할 생각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 28살인가요? 7입니다 7? 네. 보험이 얼마나 나와요? 제가 그 이모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네, 한 1년에 250 정도. 제가 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차도 이모 도움으로 이모 명의의 캐피탈 써가지고, 네, 네, 뽑은 겁니다. 월 나비급은요? 80만 원. 월 80만 나비급 원? 80만 원. 네. 주유비? 제가 남양주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네네, 대략 한 2-30 정도 나오고 있어요. 2-30 정도? 네. 그럼 한 달에 한 그냥 30 잡으면 110 나가네요? 네. 차일만? 네. 저거, 그러면은 저 왜 카푸어요? 저 110이 한 달에 월급은? 여기까지. 이따가 다시. 과연 월급이 얼마길래? 여러분도 궁금하죠? 딜러분들은 요즘에 얼마를 벌까? 아, 이왕 카푸어가 될 거면은 뭐 여러 종류의 차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이 A6의 가솔린 모델을 뽑은 거예요? 일단 가솔린 뽑은 거는 정말 후회하고 있고요. 아, 후회하고 있다고요? 네, 주유비 때문에. 네. 많이 후회하고 있고, A5랑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가격대가 비슷하니까. 네. 근데 저 실내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일단 그렇게 해서 A6를 정하게 된 것 같아요. 아우디도 휠 요즘 멋있게 나오는데 휠 좀 못생겼다 이거. 근데 얘가 그러면은 가솔린에서 최고 밑등급이잖아요 지금. 45 TFSI에서도 그냥 기본 등급. 네. 그 위에 급들은 휠이 그래도 확실히 멋있어지나요? 조금 더 멋있어집니다. 네. 아, 그래요? 요거는 진짜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일이죠? 네. 18인치? 네. 어떻게 나중에 휠 같은 건 또 이렇게 튜닝할 생각이 있어요? 아, 지금 착감 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네. 네. 그것까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것까지 무리고? 네. 아우디는 실물로 봤을 때가 진짜, 아, 뜨거워. 갑인 것 같아. 이거 5,000대에 살 수 있다니. 이거 언제 판매 재개됩니까? 10월 달부터 뭐 아직 확정은 아닌데, 네, 네,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건데, 그러면 한 달에 이거 일하면 얼마나 버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급은 챙겨주기는 해요. 네. 한 150만 원 정도? 차를 못 팔면은. 못 팔면 150만 원 정도? 잠깐만, 만약 150을 벌었다 치면은 일단은 110만 원에 보험료가 아까 250 나온다 했으니까 한 달에 대충 20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은 130에 자동차세가 이게 이제 4기통이잖아요. 1년에 50? 1년에 50?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135만 원 나가네요, 한 달에? 네. 135만 원, 150 벌면 죽네. 15만 원 나면 뭘 어떻게 생활해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그다 180 정도는 버니까요.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긴 하죠. 아,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벌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럼 저번 달에 얼마 벌었어요? 저번 달에 한 180 정도 벌었어요.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집밥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모랑 할머니가 밥은 해줘요. 아, 그치, 밥은 해주고. 회사에서 밥은 줘요? 회사에서 그 컵라면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벌써 배가 고프다. 네, 그래서 벌써 배가 고파. 컵라면이랑 이제 3분 카레. 아, 3분 카레. 3분 짜장이랑 그다음에 가끔 좀 잘 사오면은 그 컵 국밥처럼 생긴 네. 오뚜기 국밥. 아, 네. 그런 거는 그런 건 네. 무료 제공? 네, 그런 건 무료 제공. 아. 아, 여자친구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데이트도 해야 되고. 데이트할 비용은 나와요? 누나가 사주죠. 아, 누나, 아, 여자친구 연상. 네, 네. 아, 좋은 누나 만났네. 아, 그렇죠. 저축은 해요? 일단 한국에 청약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네. 한 달에 5만 원씩은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오, 잠깐만, 언제 보게요? 제가 후손한테 물려주려고요? 진짜 후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내 비싼 차를 샀나? 네. 다시 좀 차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은 예전 A6에 비해서는 진짜 확실히 이뻐지긴 했어요. 맞아요. 네. 여러분, 여기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마음껏 손 대도 돼요. 다 플라스틱. 요거 타고 그래도 데이트랑 이런 거 많이 가죠? 그렇죠. 데이트는 가죠. 데이트 갈 땐 그래도 한 번씩 또 여자친구가 기름 한 번씩 넣어줘요? 그 데이트 비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런 거까지 네. 바르면 안 되는구나. 네. 한 3만 원 정도 넣고 가기는 출발하기는. 아, 3만 원 정도 넣고. 네. 그리고 꼭 남양주에서 넣어야 돼요. 아, 싸니까? 네. 딱. 트렁크에 이제 일할 수 있는 구두랑 이런 것들이 다 있구나.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동으로 이런 거는 다 기본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맞아요. 이제 제가 실내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네. 쭉. 오케이. 아우디는 좀 브라운이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우디는 솔직히 좀 블랙 톤이 어울리잖아요. 네. 좀 직선 디자인이 많아서. 네. 브라운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 그리고 프리미엄으로 가야 이런 데가 다 우드로 변하는 거구나. 맞아요. 네. 그쵸? 네. 기본 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메탈 같은 느낌이 나는데 네. 요게 이제 우드로 변하려면 프리미엄으로 가야 되고. 네. 프리미엄은 또 한 돈천 더 줘야 되나요? 아니요. 한 400 정도. 와, 차이 그밖에 안 나요? 네. 그럼 프리미엄으로 하시지. 한 월 2만, 3만 원 정도 줄여야지. 아, 그래요? 네. 그럴 사람이 외제차를 사? 국산차를 안 사고? 아, 그래도 그 실내는 좀 많이 잘 꾸며놨는데요?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와, 그래도 좀 아껴 탄다고. 네. 여기 보시면 이런 데 있잖아, 스티커.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띄었네. 맞아요. 와, 이런 데 하나도 안 띄었네. 기포 좀 빼야지, 이런 걸. 아... 그죠? 이런 거 왜 안 뗐어요? 아,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후회는 해요? 그럼 이거 사서? 조금 많이. 조금 많이요? 지금 처음 샀을 때는 엄청 좋았어요. 네. 기름 넣을 때마다 네. 마음이 진짜 아파지더라고요. 출퇴근 왕복이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며칠에 한 번씩 넣어요, 기름? 열일 정도. 아, 한 그 정도에 한 10만 원 돈, 네. 10만 원 돈 넣고. 그리고 이제는 이 차를 좀 팔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물론 판매 사원으로 나오신 거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 네. 차를 팔고 싶어요. 아, 이거? 네. 너무 힘들어요? 네, 솔직히 조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아, 이거 팔고 또 다른 아우디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뭐 디젤 이런 걸로? 일단은 다른 아우디는 아니어도 조금 많이 저렴한 차? 디젤은 맞아요. 근데 뭐 한 네. 50만 원 정도까지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월 내는 거 50만 원? 네, 월. 그러면 50... 국산차로 가긴 해야겠네.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소렌토? 그런 급으로 가면 50 이하로 낼 수가 있죠. 아, 진짜요? 네. 고려 좀 해봐야겠는데요. 오늘 카푸어 콘텐츠를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후회하고 있는 카푸어를 만났습니다. 아, 그럼 캐나다에서도 이거 딜러 일을 했던 거예요? 네, 캐나다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아, 근데 왜 한국까지 넘어와서 또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도 수입은 괜찮았었는데 캐나다에서요? 네네. 근데 이제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이제 베트남을 넘어갔어요. 삼촌 사업 전쟁? 아니요. 삼촌 사업 도와주러 넘어갔는데 네. 아,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그 직항이 없거든요. 베트남에서 캐나다까지. 네. 그래서 한국을 와서 좀 쉬다 가자 했는데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서 어머. 와, 그래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 매달 급여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 솔직히 기본급이라 차를 한 대를 못 받았을 때가 150인 거고 네. 그러면은 1년 평균치를 따져봤을 때 한 달에 어느 정도 벌어요? 저는 1년 동안 평균으로 아마 한 200, 한 30, 50 정도? 아, 많이 잘 벌지 못하는구나. 그것도 경쟁 치열하죠? 엄청 치열하죠. 힘들어요. 아니, 저번 달 같이 180 벌면은 네. 생활이 돼요? 밥은 걱정 없이. 아, 그쵸. 네. 3분 카레. 그리고, 3분 카레. 컵라면.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짜장밥. 아, 그렇죠. 네. 그런 거 다 나오니까. 27이잖아요. 네. 개인 품위 유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네. 옷도 사야 되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쵸.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옷 같은 거는 잘 안 사요. 이제 막 3개월에 한 번 뭐 한 벌 살까 말까고 뭐 술 같은 거는 이제 친구들이 한국에 없다 보니까 네. 네, 그 회사 형들이 같이 나가면은 사주고 해서. 아, 사주고 해서? 막내여서 조금 좋기는 하네요. 아, 공식적인 질문. 요 차만의 뭐 이렇게 장점이 뭐가 있어요? 일단 장점이란 게 네. 보증이 더 길어요. 다른 브랜드들보다. 아, 보증이 네. 몇 년까지 되는 거예요? 5년이요. 5년? 네. 오, 대박이다. 길어. 그리고 네. 제가 실제적으로 타봤을 때 네. 편해요. 되게 정숙하고 가솔린 모델. 진짜 조용해요. 뒷좌석 공간도 넓고
차 사이즈도 크고 그다음에 기본 옵션이잖아요 제 차가. 네. 근데 뭐 있는 옵션 다 있어요. 뭐 통풍이나 뭐 열선 핸들, 관자율 주행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아, 또 최대 장점 할인 아닌가요 그냥? 그쵸, 할인이죠. 그러면은 뭐 단점? 제 통장이 좀 많이 아픈 거 빼고. 통장이 단점이요? 네, 통장이 단점이죠. 그럼 제가 이거를 좀 타면서 느낀 단점은 일단은 카푸어의 AC스기 때문에 차의 성능을 실험할 수가 없어요. 기름값이 아까워서. 발끝 신공으로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휠 좀 못생긴 거? 네, 그거를 또 튜닝하기도 돈 아까우니까 그냥 타세요. 전 4기통 가솔린인데도 좀 원래 시끄럽거든요? 근데 정숙하다, 진짜. 확실히 지금 A6가 좀 정숙하고요. 4기통인데, 기름이 아까워서 못 밟고 있어요. 네, 사실, 가속 성능, 이거, 요 급에서 뭐 따져서 뭐예요, 그죠? 그렇죠. 네, 다 솔직히 또입니다, 여러분. 4기통 가솔린은, 아, 요 정도 성능이구나. 그냥 아 출퇴근하기 편하 그냥 내가 데일리카로 타기 편하겠구나 이 정도라고 보시면 좋아요. 후회가 이제 단계가 5단계까지 있으면은 네. 한 3.5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아직은. 아, 진도 3.5? 네, 지금 3.5. 근데 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질러 놔야지 그 금액을 유지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한다. 아, 어머니가 더 크신 분이네. 네, 그래서 네. 네, 질러놓고 더 열심히 하게 되긴 돼 있더라고요. 아, 막 주말도 쉬지 않고 기죽지 마세요 카푸어 여러분. 뭐야, 오히려 또 응원을 해서. 네, 기죽지 마시고 타고 싶은 차 일단 타시고. 네, 한 달에 이 일 해가지고 얼마 버는 게 목표예요? 꾸준하게 진짜 열심히 해서 한 달에 네. 500 정도는 벌어보고 꾸준하게? 네. 매달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그러면 매달 얼마, 몇 대 정도 팔아야 돼요? 그럼 6대 정도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매달?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쉽지가 않죠. 내가 받는 그 수당까지 해서 더 할인해줘야 경쟁에서 살아남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쉬운 직업이 없다, 진짜. 그래서 이제 5,000원씩 일주일에 한번 복권 사고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오랜만에 또 카푸어 컨텐츠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은 좀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당당한 막 카푸어들만 만나다가 후회하는 카푸어를 만나니까 정말 이렇게 아껴서 써야만 이 차를 유지할 수가 있는. 여러분 180 벌면은 이 차로 한 달에 아까 얘기했지만 135만원씩 나가는데 그러면 한 달에 45만원 남고 하루에 거의 15,000원씩 써야 되고. 맞아요. 15,000원이면은 잠깐만 커피 한 잔 먹고 밥 한 끼 아, 나 주말에 외식을 위해서 좀 아껴놔야 될 때도 있고. 그쵸 몇 달에 한번 추리닝 한 벌 사고. 맞아요. 이거 한 3년 갖고 있었던 추리닝. 무릎이 다 나왔어요. 우리 데니과 카푸어가 이 차에 또 값을 좀 잘 낼 수 있도록 많이 좀 연락 좀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카푸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일단 기죽지 마시고 지르시고 싶으면은 강심장을 갖고 지르세요. 본인 후회한다면서요? 아, 저도 근데 후회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열심히 해보고 정 안 되면은 대출이 안 나오지만 엄마한테 물어봐서 팔아야죠. 어쨌든 이 차 또 사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네. 리스 승계로 사고 싶은 분들 80만원입니다 80만원 월 80만원. 네, 저는 50만원으로 떨어져 내려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국산 디젤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우리 많은 또 카푸어분들, 후회하는 카푸어 그리고 또 후회하지 않는 당당한 카푸어분들 많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또 재미나게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제뿌리였습니다. 그 아우디 직원이면은 더 할인 엄청 받고 사요? 아니요. 왜요? 그 고객들이 요즘 더 싸게 샀습니다. 아, 더 싸게 사요 고객들이? 네, 네. 아우디라 직원이라고 더 할인해 주기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네, 없어요. 아, 사는 순간엔 냉정하네. 맞아요. 그 프로모션 기간을 따라서 그대로 출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우울하구나.